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뇌물을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래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무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죄악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0편의 말씀을 오늘 봉독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 가지를 느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길이다. 140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서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패망에 이르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다윗이 지은 노래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악자에 맞춰서 노래를 하게 한 것인데, 이 주님을 찬양한 노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셔서 나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오늘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일생이 보호하심을 받는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들이, 그 악을 꾀하는 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의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의 가는 길에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그는 계속해서 쫓김을 받고 죽음의 역사가 계속 그를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이죠. 오직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이것을 노래하면서 구원하여 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의심이 없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가를 이 본문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라고 말하죠. 악인들이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에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여서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 뱀같이 그 혀는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뱀.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예,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자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해서 말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악을 꾀하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실상은 그 악한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다윗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혹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를 대적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도비아와 산발렛 게셈 사람들이 와서 그를 하여금 만나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 결국은 이것은 예화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삶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들도 하죠.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지식에까지 이를 만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의로우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상황은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져서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이제 너희는 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더러운 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다 세워지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예표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한 것과 같은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사단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는 이 다윗을 쫓아다닌 사울왕처럼 죽이고자 매일 꾀한다는 거죠. 그런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입술이 독사에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입술의 말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들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온전히 자신을 구원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혹 누가 사악한 말로 독사의 독을 바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므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길에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의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혀가 아주 중요한데 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또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불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한 입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찬송으로 부름을 받은 형제를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뭘 분별하면 돼요? 바로 형제를 저주하는 입술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근심시키고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혀가 쉬지 않은 악이요 독이 가득한데 무슨 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 말이 우리를 더럽게도 하고 이 말이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만 찬송하는 입술, 감사만 하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왜 항상 기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 보호하심을 믿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의지한다면 누가 어떤 말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근심시키려 하여도 답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뱀의 독이니까. 죽이는 독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서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나를 침범치도 못하도록 세상과 나 사이에 경계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세상과 나는 경계를 딱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십자가의 죽은 믿음이 되어지면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경계가 쳐진 것이다. 홍해도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널 수가 있고 광야의 메마른 척박한 땅을 지나도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다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늘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고 오직 약속에 주가 되시는 그분이 가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만 매일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경계를 정하시고 구원하신 길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내가 가졌으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악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악인의 혀에 독에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뭐만 말했어요? 믿으라. 그 어떤 순간에도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신 말씀은 믿으라예요. 그 믿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단 하나의 길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뿐인데 그것이 나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의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 복음이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온전히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믿음. 두려웠고 염려할 것이 없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악인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냥 한 사건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한 악인의 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 되어지도록 다른 길은 준 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준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육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마치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주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것.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악한 자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여 달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다른 어떤 자들의 교란하는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주님이 왜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느냐 또 이스라엘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느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을 걸어서 40년 동안 그들이 척박한 땅을 지난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이것을 허락하느냐. 알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알고자 하십니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서 그것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출애굽을 한 건데, 그 약속을 얼만큼 믿는지 그 마음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줄 텐데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때는 아직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었지만 이끌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또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거.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주어도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땅인 저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르고자 오직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느냐, 그걸 보고자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은 십자가 복음뿐이라 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가 없어지면 넘어진 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또 때로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품어주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과 구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진실로 주님 찬양받으시옵소서. 그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게 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는 빠지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게 이 셀라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7절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은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 6절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치 우리가 힘들게 가야 되는 고난의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그것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보호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것이 다 내게 보화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만으로 감사하면서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6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 주는 나의 전능자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여호와란 뜻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의 능력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더 이상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 지셨다라는 거죠.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주님이 내 머리에 그늘이 되어 지셨다라는 의미는 보호받는 구원의 축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치면 그냥 죽어요.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셔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졌다면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머리를 가려주신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가 흔들릴 수 없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말이나 어떤 사건에 흔들리지 않냐는, 요동함이 없는, 기쁨이나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은 단 한 분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 주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깨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수로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절대 높일 수가 없게 한 이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이 다물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므로 그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나는 그분 안에 속하는 몸이 되게 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이 나에게 구원의 한 길이 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구원의 주라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의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즉 그들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이 그것을 말하겠죠. 자랑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고 큰 나라가 되어졌을 때 그 입이 스스로를 높이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땅에 낮추셨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이슬을 먹는 삶을 살다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면서 그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또는 다윗 또는 어떤 믿음의 선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단 한 분 찬양받으실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입으로 신할 때에 누구만 높일 거야?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거야. 나를 높여도 안 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말하니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이 미련한 자 입술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무익한 말, 무지한 입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기도로 아뢰기만 하고 주님께 묻기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하는데 이 겸손은 어디서 나와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주로 믿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악인은 교만한 자는 10절을 보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원수가 없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 잘 아시죠? 사울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왔지만 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 선악간에 심판하실 리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그저 아뢰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록된 역사 속에서 알 수 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내 혈기, 내 생각을 따라서 뭔가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대적하지 못해서 속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다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으니까 뜨겁게 사랑만 하면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요한에서 4장 12절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 안에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예수님만을 단 한 분 주로 믿는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머리가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교만한 자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뜻을 이루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나도 거룩해지고 내 형제 자매도 거룩해지고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서 오직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랑이요 영광의 빛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독을 바라는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입술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입술, 영혼을 살리는 입술, 세우는 입술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회개함으로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불평 이런 것이 없이 오직 사랑의 마음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자 하셨다는 것을 오직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경계를 정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입술은 악을 꾀하고 그 입술의 독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떤 묵은 감정이나 원망과 시비를 일으킬 만한 그 어떤 독도 우리 안에 있게 하지 마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의 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영, 한 마음, 한 사랑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찬양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하나 기류, 진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